meet you. Okay. Thank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Lady. 자, 다음은 서화 전화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 살기 좋은 행복 중심의 도시 김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김천에서 김천 시민의 단체, 김천 시민 체육대회를 통한 시민의 열정으로 미래로 김천의 도약 가능자는 김천 시민의 영원의 강림 서화가 이제 곧 이곳 동학 운동장으로 입장하겠습니다. 나라 코레야. 이 서원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무궁화 발전, 영원을 위해서 시민의 뜻과 정성을 모은 성금을 만든 김천 시민 대중가에서 어제부터 10시 30분에 해외 전기와 땅이 교육을 모아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최종 서화 주장은 김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한바탕 축제 이후로 주제별 4팀 5명의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번의 서화 주장, 도로공사 파이팅 세븐 하이즈 선수, 지연세한 선수 주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자인 이충훈 김천시 체육대회 상임부의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충훈 체육대회 상임부의장은 2015년도 김천시 생활체육대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16년 4월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하면서 김천시 체육대회 상임부의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통합체육대회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종목별 대회 시마다 경기장을 방문하여 선수를 일일이 격려하며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또한 김천시 체육회 소속 경기협회 및 동호관 화합하고 관계하는 김천시 체육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서화의 주제가 김천 체육발전에 기여한 체육인이라면 세 번째 서화의 주제는 나눔의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넘치는 행복 김천 건설의 주역입니다. 바로 세 번째 주자가 김성모 김천시 부곡동 현대아파트 노인회장이신데요. 지금 서화를 이어받아서 또 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성모 노인회장은 올해 78살입니다. 나눔의 봉사활동은 몸소 실천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타의 기관이라는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여기에다 노인대학에서도 탁구 지도를 하는 등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 칭송받는 이 나눔의 봉사활동으로 인정 넘치는 행복 주역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되고 있는 서화는 어제부터 시민 대중당에서 실전적 함께 체화돼 김천 전 지역을 봉송하고 실전 전적에서 안착시간 가진 뒤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시청자 선수들까지 기다린 여정을 거쳐 드디어 마지막 서화를 개막하게 된 네 번째 주자는요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서화 주자는 김천을 빛낸 스포츠스타입니다. 김재범 선수는 김천 출신으로 수상 경력이 매우 화려한 선수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82kg 금메달, 2011년 아시아 유도 선수권 대회 82kg 금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단체전 금메달, 이외에도 국제 및 국내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김재범 선수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김천시의 명예와 위상으로 표현해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입장한 서화가 트랙을 따라 세 개 구간의 주자를 모두 거쳤고 마지막 주자와 함께 설사리는 운동장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체전의 서화는 화합과 혁신을 상징합니다. 15월 김천 시민이 자연과 조화된 쾌적한 도시 환경에서 화합된 활동과 함께하리라는 의미를 담아 뜨거운 몫을 마지막 주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차기에서 행복한 도시 김천을 위한 영원을 하나로 불꽃이 무대 위에 준비된 서화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자가 서화대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김천 시민 여러분, 2017년 김천 시민 체육대회 상징하는 서화가 이제 곧 정화되겠습니다. 서화, 서화가 정화되면 김천 박수로 서화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체육 대회를 기대며 15만 김천 시민의 열정과 명언을 담은 희망의 불꽃으로 참여하는 파워를 바칩니다. 이번 날이 하나로 박고대 시장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